친구들 안녕, 미라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짜잔, 먹카테 우리 친구들 달을 가져왔어요. 달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 추석이 다가오죠. 자, 추석날엔 이 큰 보름달이 이렇게 뜨는데 이 친구들 한번 보름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름달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봤나요? 이거 크게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데 어때요? 하면 가득 보름달이 가득 하면 가득 보름달이 떴네요. 자, 그리고 이게 작은 걸로 이렇게 선생님이 했는데 더도 말고 털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서 그래서 이 보름달을 보고 우리 선조들은 소원을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번 보름달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름달을 생각하면 노란 계획을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회색에 좀 가깝죠. 흰색하고 회색이 좀 가깝더라고요. 보름달을 한번 적어보기로 해요. 색종이는 이제 어떤 종이로 접든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 작은 걸로 한번 접어보기로 할게요. 작은 걸로 접으면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겠죠? 큰 종이로 한번 접어보기로 할게요. 자, 이 노란색이 되게끔 한번 접어볼게요. 15cm예요. 자, 양쪽 이렇게 접고 가운데는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접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에 끝부분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후에 네모도 살짝만 옆에 부분만 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됐죠? 그러면 X 네모 이렇게 됐어요. 여기 꼭지점에서 이걸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자, 봐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따뜻하게 잡는데 잡으면 되니까 위에 부분을 펴서 아래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접다 펼 거예요. 접다 펴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접다 펴주면 돼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접힌 모양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후에 이 꼭지점 있죠? 꼭지점 이 부분을 안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접어줍니다. 여기도 접고 여기도 접어볼까요? 이렇게 짠. 그러면 멋진 달님이 보름달이 완성이 됐어요. 와, 멋지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보름달을
추석에 보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말을 한번 소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풍성하고 멋진 추석 연휴 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친구들.